설을 앞두고 광림교회 청년들이 소위 이웃을 위한 연탄 배달에 나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연탄 나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6살 여아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예방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재치 있는 표현으로 세상에 돌직구를 날리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 뼈 때리는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 교류협회가 새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협회 총재에는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취임했으며 대표회장에는 순복음 강남교회 최명우 목사, 명예총재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